예, 오늘은 그저 그 188페이지, 그죠? 188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그몇 개만 하고, 용의 물건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저 그 공동소유잖아요, 그죠? 그럼 공동소유하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총유, 합유, 공유, 요렇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지? 그럼 요 총유는 단체성만 가진다. 지분 없다. 분할 청구 없다. 그 다음 뭐 없다? 상속 없다. 그게 주로 요세 가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묻는다. 그지? 그 다음에 합유는 지분은 있지만 지분을 양도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지? 요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분할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그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공동소유다 하면 뭐를 가리킨다? 공유를 가리킨다. 그지? 공유에서는 뭐 지분 있고 분할 청구 있고 뭐 있다? 상속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여기서 잘 출제하는 거는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합의에서는 상속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치?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유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공유에서는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침해한 걸 가지고 잘 출제한다. 뭐한 거? 침해. 침해하는데 누가 침해하노?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와 자기들끼리 침해하는 경우, 이거, 예? 누구 침해하는 경우?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죠? 제3자가 침해하는데 주로 이제 두 개로 나눈다고. 시험 문제 잘 내는 게. 자, 요렇게, 침탈한 경우. 무슨 탈? 침탈. 침탈, 그지? 예를 들면, 요게, 갑을 병세명 공유하고 있는데, 누가? 제3자가 침해했다. 뭐, 침탈하거나, 뭐 했다? 침해했다. 요거 하고.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노? 만약에 침탈했을 때, 빼앗아갔을 때는, 각 공인자는 뭐에 관계없이? 지분에 관계없이 돌려달라는 각자가 전부 돌려달라다. 그지? 맞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때, 요 갑을병 건데, 누구? 제3자 명의로 등기. 그럼 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이제 갑을병은 각자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무슨 부? 전부 말소 청구하거나 안 그러면 누구 지분만큼? 자기 지분만큼 진정명의 회복하면 이전이거든.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할 때는 자기 지분만큼. 말소는 무슨 부? 전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침탈해가 돌려달라 할 때도 전부. 그 다음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도 말소도 무슨 부? 전부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치? 그거 이제 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조금 요즘, 그지? 잘 나오는 유형이 어떤 거냐면은, 그럼 요 제3자가 침해했을 때 갑은 자기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물권적 청구권. 누구 지분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돌려달라 얼마만큼? 전부. 돌려달라는 무조건 전부다. 지분만큼 나오면 안 된다, 절대로.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전부 돌려달라 그래야 되고,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나온다. 갑이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전부 돌려달라 OX. 다시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갑이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전부 돌려달라 하면 OX, X. 그럼 그거 어떻게 되노? 타인의 권리 행사. 다시 누구 지분을 가지고 행사지? 설명해라 빨리. 아니 누가 행사해야 되냐고. 갑이 누구 지분을 가지고? 그렇지. 자기 지분을 가지고 전부 돌려달라 해야지. 갑이 누구 지분을 가지고? 을의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서 하면은 그냥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 갑은 누구 지분을 가지고 행사해야지? 자기 지분을 가지고 보존행위로 전부 돌려달라 해야지. 을의 지분을 가지고 하면 뭐? 타인의 권리 행사.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럼 여기서 갑이 제3자가 침탈했을 때 돌려달라. 각자는 무슨 부? 전부. 누구 지분을 가지고? 자기 지분을 가지고 타인의 지분을 가지고 하면 타인의 권리 행사. 근데 못 돌려주면은 무슨 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돌려달라는 전부다. 그 다음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전부라는 말이 나오면 OX, X. 그죠? 그거 기억한다. 그 다음 제3자 명의로 등기했을 때도 두 가지. 말소는 무슨 부? 전부. 그 다음에 진정명의회복으로 이전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침해한 경우. 자기들끼리 뭐한 경우? 침해했을 때. 자, 그러면 역시, 근데 만약에 여기 갑을병인데, 사용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무슨 부를, 전부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써야 되고, 배타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근데, 예를 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있는데, 만약에 배타적으로 쓰면,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본다? 침탈. 을과 병은 돌려달라, 얼마만큼?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조심하고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낸다고. 자, 갑을병인데 갑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고. 딱 나오는 거 이거 나온다고. 무슨 명의로? 단독 명의로 등기. 이렇게 했을 때 을과 병은 말소 얼마만큼? 갑도 지분이 있잖아요. 여기 등기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구분하고 있단 말이지.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갑도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래서 아까 배타적으로 했을 때는 지분이 있어도 을과 병은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고. 근데 단독 명의로 등기했을 때는 을과 병은 갑의 지분을 뭐? 초과한 부분만 말소하거나 자기 지분만큼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늘 앞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있잖아. 그지?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주로 갑을병인데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이다. 자, 갑이 임대했다. 정에게 무슨 대했다? 임대했다. 자, 누가 계약했습니까? 갑과 정이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정은 차임은 전부를 누구한테 주냐면은 갑에게 주고 을과 병은 소수지분권자는 정에게 임차인 정에게는 돌려달라 할수 없고 그다음에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고 그럼 소수지분권자는 누구에게 부당이득이냐면은 계약한 누구 과반수권자에게 무슨 만큼 지분만큼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하는 거꼭 기억한다. 그거 기억하면 그냥 끝이라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게 돌아가야 되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88페이지 26번은 건너뛰고 27번 갑니다. 몇 번? 27번. 자, 갑은 과반수입니다. 틀린 것.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일단 과반수면 할수 있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배타적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소수지분권자는 아까 이 소수지분권만 과반수권자 마음대로 임대했다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사용 못하는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뭐 방해 배제라든가 물권적 청구권 돌려달라 이런 거 행사할 수 없고 그 다음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은 오직 누구에게? 과반수권자에게. 그거 기억한다 그지? 자 1번 갑니다. 1번부터 틀린 거 찾는데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했다. 을은 병에게 인도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한 차임사항을 을에게 줄 필요도 없다. 자 병은 누구한테 전부 준다 차임을? 갑에게 다 준다. 그러면 소수지분권 을은 누구에게 자기 지분만큼 차임 달라 할 수 있다? 갑에게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3번 을이 을은 소수지분권자입니다. 5분의 2 을이 갑과 협의 없이 병에게 임대하면은 자 을이 만약에 임대했을 때 여러분 계약은 그대로 마다 유효고 근데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에게? 가반수권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을 주장 못한다. 계약은 그대로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5번 갑니다. 을은 소수지분권자입니다.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 면적의 5분의 2의 특정 부분을 자 여러분 배타적은 뭐 전, 만약에 3분의 1인데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든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든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무슨 탈로 본다? 침탈. 그럼 자기 지분만큼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하면 그건 함정이다.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을은 5분의 1에 대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4번에서는 만약에 그러면 을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5분의 1을 배타적으로 써도 무슨 탈로 본다? 침탈로 보고 누구 과반수권자는 전부 돌려달라 할 수 있고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5번 갑니다. 갑이 X 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하면 자, 요것도 이제 전부를 등기해줬다 하면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 되겠습니까? 누구 지분 범위 내에서? 자기 지분, 과반수권자가, 뭐, 그럼 또 소수, 그럼 거꾸로 소수지분권자가 병에게 전부를 매도했다. 계약은 뭐하고? 유효하고 등기해줬다. 전부 등기해줬다. 누구 지분만큼? 자기 지분 범위 내의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오케이.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1번은 안 해도 좋습니다. 지문.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다. 그런 건 안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8번에 1번은 틀리고, 비뭐 법인 사단이 뭐 보정하는 거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우리. 그 다음에 2, 3, 4, 5만 여러분이 그죠?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뭐 4번 이런 것도 뭐 안 해도 관계없다. 28번에 4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문 보다가 수업시간에 안 들었거나 보지 않은 지문이 있다.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생각하고 넘겨도 패스해도 좋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30번으로 갑니다. 자, 틀린 거. 자, 30번에 1번은 여러분 어디에서 잘 나오냐 하면은 등기법에서 냅니다. 무슨 법에서 낸다? 등기법. 해설 한번 해봐라. 이거는 막 해설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응? 이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을 지식으로 아는 거다고. 공유든 합유든 간에 이게 핵심이라고.
공유든 합유든 보존등기는 반드시 됐습니까? 등기부에 이름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노? 명의라는 말 쓰잖아요.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되고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고 신청은 누가? 신청은 1인이 신청하든 1인이 신청하든 전원이 신청하든 관계없다고 됐습니까? 신청은 어떻게 누가 신청하든 1인이 신청하든 전원이 신청하든 반드시 등기부의 이름은 누구? 전원의 이름으로 기재가 돼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전원의 명의로 이름으로 기재가 되지 않고 1인 명의로 등기가 되면은 무효다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뭐 신청은 누가 신청하든 반드시 누구 이게 핵심이라고 전원의 이름으로 기재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 1인이 공유인데 합유인데 1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 한 사람만 기재돼 있다 유효 무효 그렇지 그 말이지 이게 그게 돼야 된다고 밑에 막 이렇게 그 보존 등기를 한 경우는 무효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핵심이라고 등기해서 잘 낸다고 다시 무슨 등기는 보존 등기는 반드시 누구 전원의 이름으로 기재가 돼야 된다고 한 사람이 신청하든 전원이 신청하든 1인의 이름으로 기재가 되었다 무효 그치 그게 핵심이란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1번은 뭐고 31번은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는 특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치? 뭐라는 단어가 나오고? 특정 그 다음에 만약에 구분소유적 공유다는 게 딱 판단이 되면 상호명의신탁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이다? 지분 이전이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그치? 그거하고 이제 또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면 이거 한필치인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자꾸 변형시키는데 한필치인데 요 값을 특정해가지고 샀다고 그럼 분할해야 되는데 분할의 번거름 때문에 지분으로 등겨놨잖아 그치? 그럼 그럴 때는 등기부에서는 뭐로 기재되어 있어도 공유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특정 부분을 무슨 또로? 별도로 그럼 갑의 요거 잘 나온다 법정지상권에서 갑의 특정 부분에 갑이 신축하면은 동일한 거로 본다고 다시 누구의 특정 부분에? 갑의 특정 부분에 갑이 신축하면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한 무조건 그래갖고 지분 이전했다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됐습니까? 예. 그러면 갑이 타인의 특정 부분에 신축하면은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법정상권 되지 않는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그게 있잖아, 지금. 4번에, 그, 31번에, 그죠, 옳은 거는 1번이고. 그러면, 자, 갑은 뭐다? X고, 그지? 갑은 누구? X. 을은 뭐? Y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자기 특정 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2번은 어른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어른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뭐다 자주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어리 Y가 아닌 갑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다 자 어른 자기 토지에 해당한 게 Y 부분에 해야 동일하고 그래야 무슨 지상권 법정 어리 만약에 X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 뭐 하면 뭐 법정지상권 될 수 없다 오케이 그거 잘 나온다 4번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러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의로 본다. 집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럼 만약에, 요거는 갑건데, 을의 부분을 제3자가 침해하면은, 제3자가 침해했다고. 자, 그러면 갑은 자기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의로 보잖아요. 집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그래서 을은 자기와 관계없는 부분일지라도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오케이. 그런 거 이제 기억합니다. 그렇게 챙겨주면 될것 같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권으로 갑니까? 지상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공동소에서 요거 공유에서는 요거 잘 낸다. 누가 침해? 침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무슨 탈하는 경우와 침탈하는 경우와 등기. 됐습니까? 예. 제3자가 침탈했을 때는 돌려달라. 각자는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 근데 여기서 잘 내는 게, 갑이 보존행위로 자기 지분을 가지고 행사하지. 갑이 어른 지분을 가지고 하면 뭐, 타인의 권리 행사. 그거 조심한다. 맞습니까? 예. 제3자 명의로 등기됐을 때 각자는 무슨 부 말소? 전부 말소. 그지?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침해했을 때 요거. 가반수가 아닌데 배타적으로 쓴다. 나머지 공유자는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근데 공유자가 단독 명의로 등기했을 때는 전부 말소가 아니고 갑의 지분을 뭐 초과한 부분만 말소하거나 안간 진정 명의 회복할 때는 무슨 만큼? 지분만큼 이전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또 아까 요거 하고 나서 문제 풀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기억해야 된다. 막 답을 맞추는 게. 여러분은 막 문제를 푸는데 막답 맞췄다 그냥 넘어가거든. 아니다. 답을 맞추는 게 포인트 문제마다 뭐가 있다?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를 기억하고 많이 기억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했죠. 보존 등기는 총유와 합의의 보존 등기는 반드시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전원은? 단독 이름으로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지분만큼 유효하면 OX, X고 무슨 무효? 전부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신청은 뭐 1인이 신청하든 전원이 신청하든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전원의 이름으로 기재가 돼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자, 그다음에 그 192페이지 지상권 가는데 1번 옳지 않는 것인데 1번에 2번 그지? 여러분 그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92페이지 1번에 2번. 자, 여러분, 그죠?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쓰잖아, 그지? 누구 부동산을? 부동산을 쓰는데 얼마만큼 쓰노? 전부 또는 일부, 그죠? 그래서 1번에 2번. 한필 토지 일부에도 지상권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3번 잘 냅니다. 1번에 3번. 그러면 여러분 지상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 뭐 하는 건데? 지상권은 뭐 하는 거냐고? 토지 사용하는 거지. 토지 사용하는데 토지를 빌려가 건물 지었다고. 건물 멸실해도 아직 사용 뭐가 남아 있으면 기간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1번에 4번 기억합니다. 1번에 4번은 뭐고? 담보적 지상권. 어디, 뭐 빌리고? 여러분 그죠? 그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을이 돈안 갚을 때를 채무자 집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 놨다고. 여러분 저당권은 요 채권자 채무자 요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다 토지에다가 뭐를 설정해 놨다? 저당권. 자, 그럼 만약에 이 저당권은 찜해 놓는 거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능은 없단 말이지. 뭐 하는 기능은 없다? 제한은. 그러면 토지 소유자 무슨 업계?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갚으면 많은데 못 갚았다.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은 어디만 미친다? 토지. 그러면 토지만 실행하고 나중에
저당권이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경락이는 건물 철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 경매가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건물은 철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락받는 사람이 건물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건물 소유자는 무슨 통항권? 나 철거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버티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처음에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토지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근데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채무자가 못 갚아 실행하면 토지 가격은 무슨 값으로 변한다? 똥값으로 변한다고 지금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토지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면서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1번 갑 저당권 설정하면서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그 다음부터는 저당권자의 뭐 없이는 동의 없이는 토지에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갑 이름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놓는다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뭐 담보적 지상권이다. 이렇게 한다. 그니? 그럼 요건데, 요거는 이제 저당권뿐만 아니라 가등기에서 잘 논다. 가등기권자 이름으로 요렇게 지상권 설정해 놓는 거. 그러니까 요런 걸 이제 담보적 지상권이라 하는데, 요런 경우는 만약에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저당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요거는 뭐 최단기간 이런 제한도 없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게 지금 어느 거냐 하면은 1번에 4번.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여 나대지의 저당권과 함께, 자, 저당권과 함께 저당권자 이름으로 무슨 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런 게 딱 나오면 빨리 무슨 적 지상권이다? 담보죠. 그런 경우는 채권이 소멸해가지고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그럼 요, 저당권 대신에 요것도 마찬가지다.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에 가등기 해놓는다고. 갑 이름으로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럼 가등기 해놔도 토지 소유자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그래서 갑 이름으로 무슨 권 설정, 지상권 설정, 가등기권자. 지금 됐습니까? 요 저당권 가등기, 다시 뭐? 저당권 가등기에서 저당권자, 가등기권자 이름으로 무슨 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걸 무슨 적 지상권이란다? 담보적 지상권.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번에 5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 임대는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은 지상권의 처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권의 처분? 지상권의 처분은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고 무슨 적이다? 강행 규정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권에서는 여러분,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를 설치했다? 지상물을 설치했다. 그지? 맞습니까? 누가 설치했다? 지상권자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상권에서는 전부 다 누구를 보하냐 하면은, 지상권자를 보한다고. 그럼 기간이 끝났다. 기간이 뭐하고, 끝나고, 만료하고, 여러분,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 이런 말 나오면은, 누가? 지상권자가 무슨 빨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지상권자를 보하기 위해서 토지에 자본을 투하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지상권자를 보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 갱신합시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되고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3번 갑니다. 3번. 2번 건너뛰고 몇 번으로 갑니까? 3번. 2번 건너뛰고 3번. 자, 타당하지 않는 것 하는데 거기에서 3번에 5번. 지상권자가 뭐 하세요? 사세요. 지상물을 지상권자가 그다음에 사세요 하면 사야 되고 또 어떻게? 요 파세요 하면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상권자 지상물 매도를 원치 않는 경우 법원은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 아니죠.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3번에는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다. 그지? 그거 중요하다. 해설 있죠. 지상물 매수청권. 은 무슨 건? 형성권이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법원은 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자, 여러분 사세요, 파세요 하면 바로 매매 계약이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그 다음에 뭐 4번은 여러분 그죠? 구분지상권은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목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땅에 붙어서 무슨 쭉? 쭉쭉쭉 크기 때문에 하는 거. 그래서 4번의 1번.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와, 쭉쭉쭉. 뭐, 공간을 쓰는 게 구분지상권인데, 지상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이렇게 공간을 쓰는 건데, 수목은 땅에 붙어서 쭉쭉쭉 크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거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강의했던 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배운 걸 가지고 자꾸 풀어야지. 그냥 문제 가지고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60점 받을 수 있는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배운 거는 배운 거 거기서 끝내고 문제는 문제 따로 풀으니까 그렇다고 항상 배운 걸 연결시키는 연습. 자, 5번 갑니다. 지상권 옳지 않는 거. 1번 틀렸죠. 왜 틀립니까? 아니 해설에 없다 이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유를 설명해라고. 강행 규정 이렇게 해야지. 해설대로 하면 안 된다. 해설은 그냥 선생님이 뭐 없다를 있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법정지상권 나오면 강행 규정인데 구체적으로 나오면 305조 전세권, 366조 저당권 그 두 개만 강행 규정이고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하는 거.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갑니까? 6번으로 가는데, 자, 6번에 틀린 것 이렇게 갑니다. 2번으로 가는데, 6번에 틀린 것 2번. 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 양도하고, 제3자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죠? 그거 잘 내죠. 6분의 2번. 야, 6분의 2번 제목 붙이면 뭐고? 제목 한번 대봐라. 여러분 법정지상권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법정지상권이 승립하는 거 안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뭐 없이 법정지상권자가 뭐 없이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등기 없이 처분해도 일단은 양수인은 그대로 받아 유효고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해주세요 등기해 주세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수인은 지금 법정지상권부터 이전받은 양수인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이전받았던 약점이 있죠. 그럼 토지 소유자는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철거와 토지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게 지금 2번이지 지금. 지금 누가 지금 자 지상권 등기 없이 이전받은 건물 양수인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고 그럼 토지 소유자는 철거하고 토지 돌려달라 할 수 없다지. 그거단 말이 지금 경우 끊고 둘째 줄 지금 뭐, 몇 번에 몇 번 보고 있습니까? 6번에 2번. 6번에 2번. 자 둘째 줄에 경우 끊고 경우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토지 소유자는 뭐 건물 양수인 지금 등기 없이 이전받은 건물 양수인이죠.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지금 생략됐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오, 잘 된다. 그 다음에 그 3번으로 갑니다. 자 6번에 3번 가는데 여러분 자 고개 들고 법정지상권을 하면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잖아요. 무조건 법정지상권 나오면 머릿속에 유상. 무슨 상? 유상. 법정지상권자든 안간 법정지상권 이전받은 누구? 양수인은 무조건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거. 그게 지금 3번. 법정지상권 건물 양수인은 주어 끊고 끊었습니까? 자,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이든 안간 법정지상권의 양수인이든 무조건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거 그 돼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얻는 이득, 그 치료를 무슨 이득이라는 말 쓰고 있다? 부당이득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6번에 4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핵심 단어 찾아봅니다. 승낙이 핵심 단어다. 승낙을 얻어 신축하면 무조건 토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결론은 법정재산권 승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5번. 여러분 법정재산권은 일단 처음에 뭐 했다가 빨리 건물이 건물도 있고 뭐 했다가 동일했다가 달라져야 되죠. 됐습니까? 그럼 달라지면은 무슨 지상권이 딱 승립하고 법정재산권이 승립하면 빨리 뭐가 정해진다? 기간. 그다음에 철거해도 철거하고 다시 지어도 법정재산권 그대로 살아 있다 안 살아 있다.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다시 법정재산권 하면 유상 무상, 유상. 유상. 그 다음 법정재산권은 동일했다가 달라지면은 뭐가 정해지고? 기간이 정해지고, 그 다음 기간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도 법정재산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기간 안에 건물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지어도 종전의 법정재산권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뭐가 남아있으면? 기간. 그게 지금 5번이단 말이지. A는 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꺾고, 그럼 동일하잖아요. 근데 토지를 B에게 정여 양도하면서 하면 A는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끊어라 양도하면서 끊고 그럼 딱 법정 지상권 승립했죠. 그 다음에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새 건물을 뭐해도 지어도 법정 지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오케이. 그렇게 한다고. 문제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렇게 지금 끊어서 읽어도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이게 정신줄 놓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해갖고 시험장에 딱 가보잖아요. 뭐냐면은 법정상권 딱 문제 예를 들면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 다른 학원 가서도 딱 법정상권 문제 딱 주고 딱 풀잖아요. 한번 선생님이 딱 지나가잖아요. 딱 푸는 거 보면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딱 나온다고. 왜냐면 법정상권을 이렇게 쭉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무조건 100% 떨어집니다. 와 이렇게 나온다고. 5번처럼. 점수 안 노는 사람은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막 열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저희 막 열 올려봐야 이익되는 거 한 개도 없거든. 근데 뭐 너무 뭐 하니까 답답하니까 끊어라 제발. 그 다음에 뭐 7번, 7번에 3번은 똑같습니다. 아까 수목. 수목은 구분 지상권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8번 옳은 것. 여러분, 자, 고개 들고, 분묘기지권은 몇 가지? 세 가지지. 타인의 토지에 동의를 얻어 묘. 동의 없이 묘 몇 년? 20년. 그런 경우 지어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자기 토지에 묘가 있는데 묘 철거 없이 토지 매매 하면은 그때는 분묘기지권 승립하지만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오케이. 그지? 그런 게 하고 8번 옳은 것 갑니다. 옳은 것 다 봐야 되겠지. 그지? 승낙 없이 몇 년? 20년 하면 뭐를 시효취득합니까? 분묘기지권은 뭐고? 그럼 지금 거기에서 1번의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소유권이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 토지 사용권 이렇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8번에 1번 소유권에다 동그라미 딱 해놔야지. 뭐가 핵심 단어고? 소유권. 그냥 쭉 읽으면 넘어간단 말이지. 금방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발 줄치지 마라. 줄치지 말고 끊으라 끊으라고. 해도 말 안 듣고 계속 줄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보면 특히 연세 드신 분 있잖아요.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 열심히 하지만 안 되겠구나 이런. 절대로 줄치면 안 된다. 줄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무조건 뭐 해라? 끊어라. 아, 끊기 싫으면 동그라미 쳐라. 어디?
일본에는 어디에다가 어느 게 핵심 단어? 소유권. 소유권이 아니고 뭐 토지 사용권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다음에 2번 어디게 동그라미? 소유어사. 그게 동그라미. 소유어사가 아니고 뭐 타주점유지. 타주점유는 소유어사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지. 지상권이니까 그지. 그 다음 분묘기지권은 그럼 3번에는 뭐가 핵심 단어고?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시오치덕 토지 사용권 몇 년? 20년 승낙 없이 그런 경우는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치?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안 정했다. 어떻게 되노?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 됐습니까? 분묘를 뭐하고? 봉사하고 수호하는 동안 이렇게 한다. 봉사는 제사. 봉사는 뭐 하는 거? 제사하고 뭐 수호 관리. 되겠습니까? 그거 나오죠. 밑에 쭉 내려가서 해설의 셋째 줄 수호와 봉사를 계속. 봉사는 제소를 막 봉사 이렇게 남한테 그게 봉사가 아니고 제사 지낸 거고 관리.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갑니다. 1번. 자, 갑이 소유한 핵석 토지의 을과 지상권 체결한 경우 옳은 것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여기는 갑의 토지에 누가 지상권을 취득했습니까? 을이. 그럼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법, 을의 승낙이 없으면 지하에 대해 제3자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맞죠? 1번 정답. 자,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지상권이 설정되면은 무조건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소유자든 제3자든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줄 수 없다. 그럼 특히 또 여기서 이제 금방 나오는 지문이 누구 지상권자의 사용 수익을 뭐하지 않아도 방해하지 않아도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뭐 구분 지상권이든 뭐든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2번 갑니다. 그럼 1번 맞고 2번부터 틀렸으니까 이유를 봐야 되겠죠? 존속기간을 만료한 때 끊고 어른 X에 설치한 공략을 수거할 권리가 있으므로 맞죠? 자, 기간이 끝났다. 자, 고개 들고 어른 수거해 갈 수도 있고 계약갱신. 항상 2단계다. 계약갱신 청구하고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그럼 계약갱신 청구 없이 처음부터 사세요?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 다시 기간 끝났다. 수거할 수도 있고 몇 단계? 2단계. 그렇지. 자, 2번 만료한 때 끊고 을은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은 을에게 시가로 매수서를 표시했다더라도 을은 어떤 경우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자, 수거에 관련이면 뭐 하세요? 파세요. 하면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3번. 갑이 을의 엑스 토지를 사용하는 건 방해할 수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 유지에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OX, X. 자, 주어. 갑은 토지 소유자는 그다음부터 탈퇴해가지고 관여하지 않을 뭐 소극적 의무지. 다시, 갑은 토지 소유자지. 탈퇴해가지고 관여하지 않을 무슨적 의무? 소극적 의무. 간섭하지 않을 무슨적 의무? 소극적 의무지. 적극적 의무는 누구고? 임대인이지, 임대인. 주어가 중요하지, 갑은.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은, 을 간에 을은 지상권자입니다. 아까 저 지상권 양도 토지 임대 절대적이라 했잖아요, 이거. 그거지, 지금. 을은 엑스토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은 특약을 해도 이건 유효, 무효? 그렇지.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임대했다면 갑은 병에게 명도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계약은 뭐하다? 유효. 임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간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하여 지상권을 목조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했다면 갑은 원칙으로 병에게 말소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아까 맞습니까? 예.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승낙 없이도 무수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자, 어른 갑의 토지에 소유하기에 지상권 설정받았다. 똑같습니다. 자, 토지는 누구? 갑. 어른 무슨 권자다? 지상권자다. 1번, 어른 양도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X토지를 양수한 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존속 중에 을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어쨌든, 을은 기간이 되기 전에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를 이전받은 매수인도 돌려달라는 수 없다. 맞습니까? 뭐가 되기 전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맞습니까? 예. 자, 을이 약정한 치료를 1년 6개월 연체, 몇 년 연체야? 윗반. 2년. 해도 소멸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자, 그 다음 4번 경우 끊고 만료 소멸 동그라미 만료 소멸 하면 현존하면은 계약 갱신할 수 있다. 몇 단계다? 2단계.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노?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이제 언제든지 이거 하려면 어떻게 어떨 때 언제든지가 나오노? 전세권과 임대차에서 그렇지.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는 어디에? 전세권과 임대차. 그 다음에 3번 옳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자, 치료 몇 년 연체해야 윗반? 2년. 근데 여러분 현재 당사자 명의로 2년 연체해야 된다. 그럼 갑이 1년 토지를 양도해가지고 병이 몇 년? 1년. 그러니까 지금 지상권자는 2년 안 주고 있어도 갑이 종전의 소유자 몇 년? 1년. 현재 소유자 몇 년? 1년. 전후 도합이 2년 하면 OX. X. 현재 당사자는 명의도 2년이다. 다시 전후 양도한 경우에 전후 도합이 2년 하면 OX. X. 그게 뭐냐면 3번에 3번. 줄쳐야지. 어디에 줄쳐야 되노? 양도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하면 OX, X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 5번. 5번에 4번 아까 했죠. 5번에 4번 아까 치료 몇 년 연체? 2년. 근데 자, 양수한 을의 토지를 양수한 청은 5번에 4번 양수한 청은 을과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 하면 OX, X 계속 나오죠. 똑같잖아요. 기출이잖아요. 지금 29에.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 다음 6번 짱 중요. 6번, 자, 제목 붙여라. 문제 읽고. 담보적 지상권이지. 요 담보적 지상권, 그지? 딱 읽어보니까 무슨 적 지상권? 이건 담보적 지상권은 왜 지상권을 설정했노? 토지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나 안 가면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 누가? 저당권자 또는 가등기권자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그러면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1번 갑, 자, 잘 보자. 이게 1번 갑, 2번 갑이 지상권 설정해 놨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요런 경우에, 요런 경우에, 예? 자, 근데 그 4번으로 가는데, 자, 거기에 뭐를 지었다? 건물을 지었다고. 그럼 지금 이 무슨 건 침해고? 지상권 침해. 지을 때는 건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 예? 요 저당권자는 자기가 뭐만 빌려줬노? 돈만 빌려줬지. 근데 이제 토지를
자기의 승낙 없이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지상권 설정했을 뿐이지 자기가 지금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건물 지어가지고 토지 가치가 떨어지면은 자기에게 뭐가 발생하지만 손해가 그냥 건물 지었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자기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 나중에 채무자가 어떻게 하면 끝나노? 갚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6번에 4번 Y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P 담보 채권 미만으로 뭐하면은 하락하면 요거 조심해야 된다. 하락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만약에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 무슨 분이 받을 수 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요 지었다는 자체만 가지고는 무슨 배상 안 된다. 손해 왜? 자기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권 설정해놨다? 지상권. 그래서 여기에 핵심 단어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피담보채권 미만으로 하락하여 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피담보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하는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왜? 자기가 이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받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꼭 기어간다 이거. 그럼 만약에 요 담보적 지상권 설정해놨는데 요 토지를 제3자가 침해했다고 해서 누가 침해했다고 해서? 제3자가 침해했다고 해서 즉시 손해배상 OX, X. 제일 중요한 거는 금방처럼 담보적 지상권에서는 피담보 채권 액 미만으로 뭐 해야? 하락해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침해가 있다고 해서 토지를 제3자가 침해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되겠습니까? 설사 무슨 건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상권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무슨 배상 없다. 오케이.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7번 같은 거 여러분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